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펜 씨는 뭐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그래서 한 달간 뭐 저번에 이제 그 녹음하고 좀 쉬고 작업도 좀 하고 날씨도 좋아서 약간 좀 술도 좀 마시고. 저희가 이게 약간 궁금한 게 시즌 2라고 명명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시즌도 아니죠. 아니죠. 그냥 잘 시즌 쉬었던 거니까. 2라기에는 딱 3개월 아니 뭐 하고. 이뤄낸 것도 없는데 갑자기 시즌 2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 1분기는 어쨌든 끝난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저번에 저희가 한게 시즌 1이다. 예. 그럼 사실상 폐지가 됐어요. 그죠. 시즌 2가 나오지 않아야 돼. 그죠. 예. 근데 이제 1분기는 끝난 느낌. 3개월 했으니까. 1분 끝난 거. 1분기도. 그래서 좀 쉬는 동안 작업 이번에 오늘 할 작가도 좀 조사를 많이 하고. 휴식도 잘 취하시네. 재충전도 좀 하고. 근데 재충전을 했죠. 확실히 이제 겨울이 끝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날씨가 좋아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죠. 아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이다. 네, 역시 그런 마음가짐을 인간은 했고. 호르몬의 노예인 게 해가 잘 뜨니까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몸에서. 아, 또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약간 어색하네요. 그래요? 약간. 네. 아니 저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요? 근한 달? 거의 근한 달 네. 정도 됐으니까 네. 녹음한지가. 사건 씨는 좀잘 지내셨나요? 저도 사실 똑같죠. 뭐좀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아 그죠.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작업도 좀 계속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읽고 싶던 거, 뭐 보고 싶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치.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서 좀잘 쉬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또새 학기도 시작하는 느낌이고, 네. 그러니까 새 분기의 시작이니까 네. 또 열심히 할 마음가짐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새 분기의 시작으로 저희가 고른 작가 그렇죠. 누굽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고른 작가는 헬렌 마틴입니다. 헬렌 마틴 꽤 유명하죠, 사실. 그죠? 이미 사실 헬렌 마틴은 저희가 조금 선정을 하면서도 고민을 했던 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너무 유명한가? 네, 뭐 이런데.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일례로 영국에서의 그 터너 프라이스를 받고 나서 그쵸. 터너 프라이스 수상을 했다는 건 사실 한국에 있는 언론사에까지 전달될 정도의 약간 대서특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그쵸. 큰 터너 프라이즈 사건이죠. 정도면은 좀그 뉴스에 나오긴 하네요. 그죠. 한국 뉴스. 게다가 헬렌 마틴이 그 해에 당해 이제 터너 프라이스 외에 이제 햅스로스 상도 받았고. 그쵸. 저도 실제로 헬렌 마틴을 처음 안게 네. 그 터너 프라이즈 받았을 때 그죠. 알았던 저도 것 이제 터너 프라이스 이제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그냥 오 누구지? 오 되게 젊다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듣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은근히 또 그렇게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한국에서는 그죠. 미술은 어쨌든 아주 아신 분은 다알 텐데 또 예. 동시에 뭐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자료가 그죠. 그렇게 많다는 느낌까지는 아니더라고 생각보다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나서는 성격도 좀 아닌 것 같기도 그죠. 하고 아무튼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회화 작가, 퍼포먼스 작가, 그리고 이제 그 버니 멀티미디어? 로저스 같은 이제 멀티미디어적인 작가를 다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은 아 조금 더 조형적인 작가를 다룰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젊은 작가들을 제가 많이 찾아봤잖아요. 저희가 누구를 할까 막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들었던 생각이 그거잖아. 아, 좀다 비슷비슷한데 약간 그 느낌이 있었죠. 약간. 그러니까 누구를 다뤄도 상관없는데 동시에 그 말은 얘를 다뤄야겠다는 이유가 없는 거지. 맞아. 확실한. 네, 맞아. 아 그런 점에서 아 차라리 그러면은 어이이 근데 또 동시에 느낀 거잖아. 이 젊은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미학이 있다. 네, 맞아요. 느낌이 좀 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이 뿌리를 찾아서. 이 뿌리를 찾자. 그 느낌이 좀 헬렌 네, 마틴이어서 맞아요. 설정하게 된 기준이 있었죠. 헬렌 마틴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젊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언어를 본인만의 언어를 조금 확실시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이대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사실 우리 저희가 고민했던 작가들이랑. 네. 근데 이제 짬이 다르죠, 약간. 짬이 좀 다른 약간 느낌이죠. 아역 배우 출신? 그러니까 배우가 벌써 한 20년 맞아요. 전된 아역배우의 느낌.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 거죠. 예술계에서 사실은 뭐이 정도 나이에 뭐 터너 프라이즈 사실 그 터너 프라이즈를 받기 5년 전부터 좀 굵직굵직한 전시도 했었고 그죠. 그때부터 그녀의 지금 언어가 사실은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죠. 이미 꽤 오래전부터 확립돼 있었죠. 그렇죠. 2000 저희가 뭐 조사하면서 2012년대, 10년, 11년대까지 11년부터는 사실 봤는데도 이미 그때부터 진짜 아역배우라는 표현이 어울린 것딱 같아요. 적절한 표현. 그래서 저희가 헬렌 마틴을 다루는 게뭐 지금 이 사람이 최고봉에 올라와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이 젊은 작가 최고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뭐 최고긴 하지 꼭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은 젊은 작가들이 쓰고 있는 미학 전반에 맞아요.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약간 나열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표현 그쵸. 방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죠. 그쵸. 그럼 저희 이제 국룰 시간이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CV 이력서 시간. 오픈 시간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력서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녀의 CV를 좀 읽어드리자면은 1985년 메이클스필드라는 이제 영국의 소도시죠, 얘가. 네. 되게 작은 이제 마을에서 출생되었고 아버지가 이제 약을 만드는 과학자. 약간 좀 제약학원 있잖아요. 연구원 제약회사 느낌이고. 연구원 네. 느낌이고
어머니가 이제 생물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런던이랑 네덜란드 이렇게 약간 와리가리 하면서 작업 네. 거주하면서 작업을 한 것 같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센트럴 세인트 마틴이라는 세인트 마틴 너무 유명하죠. 세인트 마틴 그 유명한 패션 학교죠 사실. 그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고 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러스킨 스쿨이라고 불리우는 옥스퍼드 대학에 속해 있는 학교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더라고요. 영국이 학교 이름이 또 달라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옥스퍼드 내에 있는 파인아트 스쿨의 이름이 러스킨인 거야. 아. 굳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튼 뭐 그런 식인데 그래서 옥스퍼드를 다녔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세인트 마틴과 옥스퍼드 완전 영국의 그 좀 명문 대학교들을 좀 졸업한 느낌이고. 그래서 2008년 졸업을 하고 수상 경력은 이제 2009년부터 뭐 더 보이스 트래블 스칼라십, 2011년 뭐 프릭스 라파예테 수상, 2012년 루마 프라이즈 수상, 2016년 터너 프라이즈 수상, 그리고 헤버스 프라이즈 폴 컨템퍼리 스컵처 이렇게 수상해가지고 수상 경력이 사실 화려해요. 이 2016년이 사실상 이분의 이 사람의 이제 인생에서 약간 변곡점이었죠. 그죠? 깡충점이라고 하나요? 뭐라죠? 툭 튀는 지점? 약간 터너 프라이즈와 이 하이버워스 이상이 네. 1회였대요. 2016년에 1회로 만들어진 때였는데 바로 수상. 네, 그때 이제 수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터너 프라이즈 후보가 되고 네.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헬렌 마틴보다는 다른 작가를 수상을 좀 더 거의 확실시 네. 하고 있던 시점에서 헬렌 마틴 이것까지 수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약간 2016년은 이제 헬렌 마틴의 해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있었죠.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좀 집에 집거하면서 네덜란드에 갔다고 했었죠 그때. 네. 2020년에 이제 출판물을 발간 소설이죠. 발, 네. 소설 The Boiled in Between이라고 불리우는 소설을 발간합니다. 저는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제 헬렌 마틴의 작업 스타일과 그리고 그녀 작업된 관련된 이론 같은 것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 뒤에 제가 이 출판물 그러니까 이 글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 그죠. 네. 되게 그녀가 그냥 아 나 뭐 내가 작업실 못 나가니까 소설이나 써봐야지 이런 식으로 소설 쓴 건 아니고 애초에 그녀 작업에는 글쓰기라든지 문학 그죠. 소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비중을 그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모님이 다 연구원이시잖아요 거의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사실 저희가 계속 차차 말하겠지만 헬렌 마틴의 작업에서는 이러한 이제 되게 논리적이고 뭐랄까 학도적인 학구적 학구열이 보여요 네, 네. 되게 그래서 똑똑한 작가고 사실은 그래요 어떤 의미로는 뭐 지금 젊은 작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었는데 네. 그랬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제 생각에는 그녀가 이 명석한 좀 두뇌 이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젊은 작가들이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약간 전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정되어 있는 전시를 보자면은 2022년에 게럴지 뮤지엄 오브 컨템포러리 아트 이제 러시아에서 전시가 잡혀 있고 오. 2021년 오스트리아 저희가 그때 이제 버네르였을 때 언급했던 크리스타우스 브레겐츠 거기서 이제 개인전이 잡혀 있고 카스텔로 디 리볼리라는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되게 좀 명망 높은 갤러리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전시가 잡혀 있고 그다음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뭐 사디스콜스라는 런던에서 사디스콜스 HQ라는 네. 좀 유명한 갤러리인데 여기도 런던에서 전시를 하고 2019년에는 이제 케니시 갤러리 사실 그냥 이제 케니시 갤러리 소속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 서울에서도 케니시 갤러리가 얼마 전에 오픈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그때 혹시 헬렌 마틴의 작업도 오나요? 사실 그 약간 몇 가지 걸리는 걸 제가 사진을 보긴 했는데 네. 뭐 카탈리나 그로세도 있었고 뭐 몇 명 있긴 했었는데 모르죠. 시기가 좀 잘 맞아서 이제 저희가 이 더듬이를 딱 하고 나서 헬렌 그렇죠. 마틴 작업이 딱 한 번쯤 서울에 상륙할 때 네. 그때 저희 걸 딱 들으신 분이 이제 우연이라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사실. 지금 이미 있을 수 나중에라도 지금 오프닝 전처럼 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약간 작업들을 약간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개인전 누구의 개인전 이건 그죠. 아닌데 잔물룩 느낌으로 네 그죠 잔물룩 컬렉션 느낌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2019년에 이게 그녀가 꽤 오랜만에 개인전을 가졌고 네. 2018년에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립 뮤지엄에서도 전시를 가졌고 16년에 뭐 터너 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데 전시가 이제 굉장히 많죠. 아니 전시 이거를 보면은 몇 페이지 총? 세네 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 사보다 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역 배우기에 할 수 있는 커리어죠, 그죠? 그렇죠. 아역 배우의 느낌이 좀 매직키드 마술이 근본. 어릴 때부터 계속 해온 느낌. 유승호 유승호 필모그래피가 좀 긴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느낌으로 되게 길어요, 아무튼. 재밌는 거는 확실하게 되게 굵직굵직한 전시들 많이 했고, 아무튼 젊은 나이 이룰 수 있는 거 거의 다 이루지 않았나 이 사람도. 그죠?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또 기대될 수 있는 작가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건 그거죠. 젊을 때 뜬 작가들은 그 다음에 행보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 딱 젊었을 때 떴을 때보다. 맞아요. 이 사람이 어쨌든 좋은 작업을 보였으니까 이 다음 작업에서 그 좋은 작업에
배로 혹은 더 나은 작업을 보여드려주는.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사카이 씨도 좀 읽어보셨겠지만 네. 좀 뭐랄까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약간 제가 이 사람이 스캡티컬하다고 소설을 쓰는 부분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이건 뭐 나중에 스포일링이죠. 벌써 네. 약간 자신의 작업 방식에 대한 자신도 회의가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기에 온전히 글쓰기에 집중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 전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스스로도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말하는 게 사람들을 제대로 못 만나고 이야기를 제대로 못 나누니까 자기를 자극해줄 그런 크리티컬 아 맞아 맞아 그 퀘스천들 질문들이 많이 없었다 맞아. 뭐 아니면 그런 자극들이 많이 없었다고 맞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다가오는 이제 2021년에 전시들 2022년 전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걸 듣는다면 아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떤 작업을 내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 핀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헬렌 마틴을 어쨌든 조형 조각 범주에 넣고 선정한 작가이기 때문에 네. 조각의 역사를 간단히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간략한 역사를 사카이 씨가 좀 소개해 주실 텐데 조각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유명한 시발점이 바로 이제 빌렌도르프의 이제 비누스 석상이죠. 그렇죠. 조각이란 거가 사실 그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3D 오브젝트. 그렇죠. 3D 오브젝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발견된 좀 예술적인 3D 오브젝트의 네, 네. 첫 번째는 보통 이제 빌렌도르프의 그렇죠. 비누석상이다.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이제 빌렌도르프 비누스 석상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조각들의 역사로 넘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뭐 이집트 미술 그리고 이제 뭐 그리스의 조각상 그리고 이제 고딕, 르네상스, 로코코, 뭐 신고전주의, 뭐 사실주의 뭐 이런 식의 이제 되게 굉장히 많은 장르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쵸. 사실 이때 조각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조각들이 이제 재료가 대부분 이제 자연에서 따온 재료들이었군요. 그 당시에 이제 기술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뭐 청동이 될 수도 돌, 있고 네, 돌, 석고. 그렇죠. 석고, 돌, 나무. 나무. 뭐 이런 것들. 그 당시는 확실히 좀 자연을 좀 존중하는 느낌? 이 재료의 물성을 좀 최대한 아름답게 살리고 그죠. 그래서 심지어 뭐 석고상으로 만든 이유가 뭐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게 좀 가장 아름답고 하얀색이고 순백이고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신을 표현했다든가 오.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걸로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조각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작품을 만드는 이제 조각가의 손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탄생하였거든요. 그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그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뭐 기타 외 유명한 조각가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사실 조각들의 목표는 어떤 자연이나 아니면 인간 아니면 뭔가 신에 대한 이 대상의 재현이 목적이었거든요. 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빌렌도르 비너상에 대해서도 이것이 뭐 다산의 상징이다. 네. 뭐다 뭐다 하는데 저 생각에는 이 이후의 맥락의 조각들과 같이 통합해서 봤을 때 네. 이 이상적인 한마디로 완벽함에 대한 추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쩌면 말이야. 이상성에 대한 그러니까 빌렌도르 비너상도 결국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라든지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번식이라든지 네. 종족의 생존이 되게 중요했을 시기였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리스 로마 상도 그렇고 네. 뭐 어떤 이제 다비드 상이라든지 여러 맥락에서 봤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추구하던 거는 어떤 이상에 대한 그렇죠. 인간 완벽한 재현이고 그렇죠. 그냥 이상을 3D화 시켜서 현실로 내려놓는 거 그렇죠. 신에 대한 숭배이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진리잖아요. 그 당시에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뭔가 그죠? 신이나 그 신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도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황금 비율 같은 거에 되게 천착했고 그죠. 그런 비율들을 되게 중시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료들도 어떤 그 완벽성에 가까운 재료들을 쓰지 않았나. 그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각의 역사에서 재밌는 부분이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세계 3대 사과를 먼저 이야기하겠는데 세계 3대 사과가 뭔지 아시나요? 세계 3대 사과. 아침에 먹는 사과. 그쵸. 점심에 먹는 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세계 3대 사과로 알려진 게 이제 아담과 이브의 이제 그 사과, 선악과. 선악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뉴턴의 머리 위로 떨어진 중력 사과. 중력 사과.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바로 세잔의 사과거든요. 그렇죠. 예. 네. 세잔과 하면 이제 연관되는 장르가 또 인상주의잖아요. 그렇죠. 이 인상주의가 왜 미술사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냐면 아까 저희가 계속 말했던 이때 당시 그 전까지의 미술들은 뭔가 진리 그리고 이상을 향한 그 추구였는데 그러니까 탈인간적인 네. 영역이 있었죠. 네. 근데 세잔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이제 인본주의의 개입이거든요. 그죠. 세잔이 사과를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옛날에는 사과를 그려도 완벽한 사과 형태를 그린다면은 세잔 같은 경우는 아니 난 그 완벽한 사과 형태가 아니라 내가 내 앞에 보고, 있는 맞아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과를 재현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재현의 영역이지만 아 재현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표현의 영역에 가깝죠. 그죠. 표현의 영역이죠. 그죠. 재현에서 좀 표현의 네. 영역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네. 이제 세잔의 시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인상주의와 더불어서 조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제 그때 그 이후에 나온 조각가가 이제 로댕이거든요. 유명한 조각. 네, 로댕의 조각도 왜 새로운 분기점이라 불리냐면 이제 그 전까지는 또 이제 어떠한 재현이 목적이었다면 로댕은 이러거든. 아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슬픔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이 조각에 넣고 싶어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로댕의 조각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의 조각상들은 뭐 비너스 상이든 그리스 네. 상이든 언제나 공적인 성격을 되게 많이 띄었거든요. 네. 저는 회화보다는 조각이 공적인 역할을 더 많이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실제로 뭐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하는 유적지 같은 데라든지 뭐 세계 여행할 때 조각물들을 이렇게 투하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브라질의 그 거대한 예술상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뭐 모아의 석상도 그럴 수도 있고 조각은 그렇기 때문에 태생부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었는데 네. 로댕이 되게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 조각의 역사에서 되게 획기적인 인물인 것 중 하나가 네. 이 조각의 공적인 성격을 완전히 이 개인의 감상적인 그죠. 표현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회화는 사실은 그 전부터 조금씩 개인적인 부분을 좀 건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죠. 조각은 확실히 로댕에서 그것이 네. 세지지 않았나. 그죠. 네. 그리고 와서 이제 로댕 이후에 뭐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서 브랑쿠시라든지 네. 뭐 헨리 무어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자코메티 같은 경우에서도 그 더 나아가서 이제는 거의 완벽한 추상 형태의 조각이 탄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저 완전 뭐, 개인이 바라보는. 그죠. 네. 브랑쿠시나 이제 헨리 무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진짜 순수하게 추구하는 조형미.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재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아름다운 조형미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패티시 같은 거를 이제 표현을 해서 자연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모티브를 따서 하거든요. 뭐 바람이라는 그죠.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나무라는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표현주의 뭐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라는 게 있는 것처럼 네. 이 표현이 개입할수록 사실은 네. 이 뭐랄까 추상화가 좀 진행이 되는 그죠.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랑쿠시나 이제 뭐랄까 로댕도 좀 그런 게 있고 그죠. 그다음 헨리 무어 같은 게 또 확실히 예전처럼 완전한 재현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추상화가 되는 형태들. 그쵸. 얼핏 보면은 그냥 이제 동그란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기 제목과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브랑쿠시가 이제 공간 속에 새라는 작업을 완성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작업의 이제 사진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라 하죠? 곡선의 형태로 있거든요. 반달 형태? 바나나. 이제 이 작업을 이제 출품을 하려고 했는데 세관에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미술품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작업의 제목이 써 있는 거예요. 공간 속의 새인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세관의 직원들은 그 아직 그 추상의 개념이 머릿속에 안 잡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왜 새냐? 그지. 이거 무슨 그냥 철덩어리 아니냐? 이거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한때 이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코메티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가진 이제 존재에 대한 물음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되게 굉장히 얇은 좀 불안정해 보이는 이제 인간상이 나오기도 했고. 재밌는 게 약간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나중에 미래에 네. 미래 인류가 저희처럼 이렇게 더듬이라는 미래의 인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조각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네. 그리고 봤을 때 고대에는 빌렘도르프 상 그 뭐냐 네, 빌렘도르프의 비너상이 있고 네. 자코메티의 깡 많은 인간이 있다 라는 그 두 개의 컨트라스트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갑자기. 옛날에는 이렇게 풍만한 여성의 상이 있었고 그걸 이제 자코메티는 완전히 젓가락처럼 말라버린 개인적 사사를 모른 채로 그냥 네, 그 젓가락처럼 말라버린 마른 인간 연구소 같은 거 네, 마른 인간 연구소처럼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 그런 게. 그래서 이때 당시까지 이제 저 조각을 이제 짧게 설명하면 말 그대로 재현의 영역에서 이제 개인의 이제 표현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죠. 이상에서 좀 현실로 네. 왔다. 그리고 이제 뒷시장의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사실 저희 그 뭐죠? 버니 로저스 때도 그렇고 버니 로저스는 얘기를 언급을 했었나요? 버니 로저스는 딱히 뒷시장을 언급하지 네.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야나 오일러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그분이 나왔죠. 이제 현대 예술을 했을 때 그 역사에서 이분과 이분 2호로 나뉜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그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희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 이제 아빠. 아빠. 할아버지. 그죠. 아빠죠 아빠. 그죠. 큰 아빠가 왔는데. 네. 사실은 이제 뒷시장이 되게 유명하지만 일반인들이나 네. 대중 사이에서 그냥 변기를 뭐 미술관에 갖다 놓은 사람 아니냐. 네.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서양 철학엔 그런 말 있어요. 모든 서양 철학의 역사는 네. 플라톤 철학의 각주일 뿐이다. 근데 뒷시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이 모든 현대 예술은 뒤샹의 그 뒤샹이 만드는 레디메이드 그 개념 아래 다 있죠. 개념 미술의 네. 그 각주일 뿐이다. 그죠. 사실 그 범주 안에 네. 다 있다. 그만큼 사실 뒤샹의 그 영향력은 네. 이 현대 미술에서 가히 그죠. 무엇보다 가히 강력하다고 그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일부러 조금 벗어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뭐 자연적 재료를 일부러 끌어와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아트포베라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레디메이드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현대 미술에서 끼친 영향은 그냥 진짜 발판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굳이 저희가 이 뒷시장을 이 조각
작곡을 설명할 때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디샹은 원래 회화라던 작가예요. 네. 근데 이 소변기라든지 이런 샘이라고 부르는 이 작업을 갖다 놓음으로써 사실 3D 오브젝트의 차원을 진입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디샹 개인적으로는. 그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어쨌든 소변기는 3D고 그건 어떤 설치물이고 조형물이라고 봤을 때 그죠. 이것을 좀 조각의 역사에 편입시켜서 얘기하는 게 좀 더 맞겠다. 아다리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빌렘도르프상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 빌렘도르프 조각상부터 세장까지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죠. 근데 이제 사실 디샹이 등장한 이후 이 20세기의 조형 역사는 지난 몇백 년, 몇천 년의 역사보다 더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20세기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뒷장이 만들어낸 변화, 그다음 그 특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현대 조각, 뭐 컨템포러리 스컵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솔직히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실 뒷장이 등장한 이후로 조각이라는 영역은 그냥 사실상 와해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D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거는 사실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 한마디로 개념 미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영역으로 편입되어 버려서 사실 이제는 뭐 소재나 기법, 양식에 상관없이 뭐 3차원을 구성하는 것을 다 조각 장르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조각 장르에 넣는다기보다 이제 예술이 된 거죠. 그냥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설치 예술도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뭐 컨템포러리 그렇죠. 조형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스컬프처가 조각이라고 말을 하면 그 범위가 확 적어지는데 맞아. 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 크죠 범위가 또 그죠? 그죠. 그런 것도 되게 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뭐 옛날에는 이제 숭배나 뭐 예배 등을 위한 공적인 성격의 조형물들이 많았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개인적으로 이제 변화했고 그리고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의 손에서 탄생하는 그 가산법 우리가 한마디로 뭐랄까? 직접적으로 이제 정이랑 살을, 망치로 그러니까 살을 붙여서 만들어낸 가산법과 그걸 깎아내는 가감법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뭐 그런 기법에 제한이 없잖아요. 뭐 그걸 붙이든 뭐 쪼개든 뭐 어떻게 접합을 시키든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한 이제 제한이 없어졌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 뭐 나무, 대리석, 석고 뭐 이런 게 있었다면은 재료도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산업 재료들이 새로 많이 등장하고 또 디자인 만드는 레디메이드와 디지털 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제 재료적으로 폭이 너무나도 넓어졌고 그죠. 미래주의, 다다이즘 뭐 러시아 구성주의를 기점으로 약간 움직이는 조각, 키네틱 조각 같은 게 등장하면서 이제 조각이 꼭 정적일 필요도 없어졌고 움직이게 해도 되고 기계가 그죠. 또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그거에. 그죠 그죠. 그다음에 뭐 비디오 디지털 매체 자체도 그죠. 움직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정적인 거에서 동적으로도 넘어갔다. 한마디로 모든 게 가능해진 시기죠 그죠. 이제는. 왜 모든 게 가능해지냐? 디샹 때문이죠. 그게 디샹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아까 저희가 뭐 고대나 중세 잠깐 얘기했을 때 예술가가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예술가의 손입 개입돼야 되는데. 이제 디샹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컵 하나 두고 이거 내 예술 작품이랑 오늘 내가 말할래 오늘부터. 왜냐? 난 예술가고. 그죠. 이건 내 예술 작품. 난 여기서 뭔가를 예술... 느껴. 맞지.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다는 게 그거잖아요. 맞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실 레디메이드 역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간단히 예시로 뭐 말도 안 되는 예시긴 한데 사람들이 모두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디샹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린 두 발로 걸어야 되느냐? 난 두 손으로 걸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걸어다니는 방식이 다양화되는 순간 우리 굴러다녀도 되고 뭐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옆으로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누가 뭐 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제한을 풀어버린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재밌는 게 이제 뭐 아까 저희가 샘 얘기했던 샘 그 소변기를 이거 내 거야 작업이야 내 작업이라 명명한 순간 그 소변기가 더 이상 소변기가 아니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변기가 우리가 오줌을 싸는 그 기능성의 사물로서의 소변기가 아니라 그걸 이제 탈출을 해서 예술 작품이라는 다른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화의 뭐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장점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죠. 우리가 초딩 때 그러잖아요. 반사. 무지개 반사. 그러니까 그거 반사 또 반사 이런 것처럼 네. 개념화도 그거예요. 아 그렇죠. 난 이걸 이렇게 보지 않아. 근데 난 그렇게 보는 걸 그렇게 보지 않아. 난 그렇게 보는 걸 그렇게 보지 않아. 이런 점은 무한히 반복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란 거는 지금 예술은 무한히 이제 이거 재생성이 그쵸. 가능한. 지점에 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디샹이 등장한 이후로 예술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셀 디샹은 이제 레디메이드로 인해 조각의 개념을 완전히 일순간에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무조건 작가의 손에서 탄생하는 것이 예술 작품으로 보았지만 디샹의 이론으로 인해 더 이상 예술 작품은 이제 직접적으로 예술가의 손이 개입되지 않아도 그죠.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다이즘이랑 비슷하게 같이 나왔던 많은 작가들이 했던 게 이제 그 기법이잖아요. 콜라주 기법이라든지 이제 아상블라주 기법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방가르드라는 이름 아래 시도했던 것들이 그 디샹의 레디메이드랑 비슷하게 그 사물들을 막 배치하잖아요. 그죠. 조합을 시키거나
물론 일반인의 눈에 보기엔 그때 당시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예술이야? 그냥 그죠. 네가 가지고 있던 뚫어뻥이랑 뭐 요것저것 조합해가지고 거기 물감 뿌리고 이게 예술이래. 실제로 그런 형식이 아직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콜라주라는 형태는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레디메이드적인 것을 좀 처음으로 시험하는 시기가 이때였었고, 그죠? 그 19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약간 활동한 뭐 예를 들면 도널드 저드, 네. 뭐 리차드 세라, 리차드 아츠베거, 브루스 나우만 같은 경우는 이제 디시장이 만들어낸 그 레디메이드, 그다음 그 레디메이드에서 파생된 개념 미술, 그것들이 이제 약간 이전의 조각 언어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면서 그 되게 미니멀한 그 형상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좀 중시하는 개념 미술, 순수 미, 그렇죠? 순수 그쵸? 조형적인 뭔가를 추구했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리차드 세라 뽑고 싶은데 레디메이드도 조금씩 들어가요. 브루스 나우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리차드 세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개념 미술적인 그 조형 예술을 그죠. 만들어냈고 브루스 나우만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콜라주 작가들처럼 이것저것을 조합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매체를 많이 쓰기도 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와서 1900년대 후반, 그러니까 후반 중후반 정도 되는 작가들, 예를 들면 뭐 마틴 키펜베어라든지 뭐 로버트 고버, 요셉 코스스, 그다음에 제프 쿤스, 제니 홀처, 뭐 리차드 프린스 같은 좀 유명한 작가들은 이제 전시대 작가들이 되게 미니멀리스트적인 아직 조형 언어를 좀 고집하는 듯한 움직임을 많이 보였으면 이 당시 이 그걸 넘어온 작가들은 그 조형 언어를 좀 현대적으로 많이 바꾼 작가들 같아요. 이 작가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미학을 되게 많이 좀 그죠. 구축해놓은 작가들인데 뭐 로버트 코버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단순히 조형적인 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맥락 그죠. 아니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컨텍스트 아니면 그런 걸 섞어내서 좀 더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좀 더 재미있는 조형 언어를 많이 만들어냈고 그죠. 그다음에 제프 쿤스도 자본주의적인 색깔이 되게 강하고 제니 홀저라든지 요셉 코스스 같은 경우는 개념 미술을 완전히 텍스트적인 것 완전히 그 글이라든지 텍스트를 끌어와가지고 또 그것을 설치라든지 조형 언어에 활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이제 2000년대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죠. 이제 저희가 많이 현대 미술하면 더 같이 나올 거죠. 그죠. 2000년대 이후면 사실 현대 미술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어스피시라든지 뭐 헬렌 마틴도 여기 속할 수 있고 뭐 제시카 슈터콜드, 레이첼 해리슨, 사라제? 사라제 같은 경우 사라제 그죠. 뭐 이런 경우도 2000년대 이후에 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때 작가들은 만들어진 조형 언어를 더 넓혀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 매체 새로 등장하는 매체들 뭐 디지털 매체 그죠. 뭐 소리 아니면은 뭐 더 발전된 레디메이드적인 형태들 그죠. 이런 것들 더 많이 조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반적인 설치라든지 조형 언어들이 좀 확립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저희가 이걸 살펴봤는데 이러한 개념 미술에도 역사를 살펴보면은 시대마다 되게 중요시되는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미술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개념 미술은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어떤 것을 중요한 핀트로 고정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술 작품은 어떻게 보면 좀 매체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개념 미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도하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조형 언어로 무엇을 만들어내냐가 아니라 내가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고 무슨 개념을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현대 작업을 현대적인 그 설치라든지 이런 조형 언어에서 탄생한 작업들을 살펴볼 때 중요한 거는 그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사람이 무슨 개념을 중시하고 어떤 원리로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거냐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또 미술에 대해서 공교육이 그런 식으로 접근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어떠한 미술 작품을 보면 이게 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라고 막 궁금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표면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게 많죠. 사실은 제가 그렇죠. 볼 때 공교육의 그렇죠. 한계라고 해야 될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어떤 미술 작품을 저희가 직접 만든 것도 보여주면은 네. 이거 무슨 의미야? 라고 꼭 대묻지 않나요? 그죠? 이거 무슨 의미야? 꼭 무슨 안에 의미가 있어야 될 것처럼. 근데 이 의미가 단순히 내가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그 안에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체가 사실 그죠. 중요한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분들이나 일반인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죠. 뭐 이런 잡스러운 것을 가지고 이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냐 라고 하지만 이제 미술계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아 이 사람이 이런 방식 이런 개념을 가지고 걷는 게 있다 좀 이제 내부적인 사정인 건데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흔히 개념이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좀 미디어란 측면에서 다루고 싶어요. 왜냐면 무엇을 다루는 건가? 이 작업이 어떤 핀트를 통해서 탄생하고 그것이 우리 어떻게 세상과 관계시키느냐는 전 미디어의 특성과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헬렌 마틴의 미디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그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이걸 좀 탐구해보면 맞아요.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헬렌 마틴이 어떻게 자신의 작업을 어떤 미디어로 사용하는지 그죠. 이 부분이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많은 작가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 흘러왔던 이제 조각의 역사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미디어에 대한 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미디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디어는 이제 가장 그 단어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이제 매스미디어라는 단어죠, 저한테는.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네, 대중매체라는 단어와 함께 뭐 의뢰 그 TV라든지 네. 컴퓨터라든지 뭐 스마트폰 아니면 뭐 라디오 그러니까 뭔가 나와 다른 일을 연결해주는 매체의 느낌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라는 게 되게 재밌는 단어를 생각하는 게 네. 뭐 미디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따로 계시겠지만 약간 미디어라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정확히 누구도 뜻을 모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좀. 단어예요. 약간 민주주의 네. 같다는 느낌이랄까? 나 민주주의자야 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애매한 것 같죠. 나 미디어 하는데 미디어가 정확히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미디어는 어쨌든 미디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간에 매체라는 네. 도구라는 뜻이 있고 미디에이트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중재하다 간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간과 뭐 다른 무엇을 관계시키는 거 그 중간에 있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게 미디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노래를 듣기 위해서 MP3를 사용한다면은 MP3가 미디어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관계시키는 게 언어라고 봤을 때 언어도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중간 매개자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디지털적인 매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나 라디오적인 것을 라디오 뭐 이런 것들 되게 미디어로만 생각하지만 뭐 개념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네. 예전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 미디어로 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미디어를 꺼낸 이유는 시대적으로 언제나 주류 미디어가 있다. 이것이 제가 약간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는 인식론적 전해라는 철학적 패러다임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데카르트 칸트로 이제 대표되는 패러다임인데 네. 데카르트가 그게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칸트 이전에는 되게 종교적인 철학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럼 종교가 그 당시에 주류 미디어였던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세상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나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탄생하거든요. 그럼 그 당시 종교적인 그 시대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을 좀 이해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웃을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잡았을 것인데 이 인식론적 전해가 일어났을 때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한마디로 나는 이성을 통해서 난 세상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이 아니라 그럼 그때부터는 인본주의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되게 옳다라는 방식으로 약간 세상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일어난 또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비트겐슈타인이나 약간 구조주의자들로 대변되는 언어적 전해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이 언어적인 거예요. 뭐 락강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 락강이 딱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은 우린 실제계와 관계할 수 없고 상징계로만 그죠. 관계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구조주의자들은 또 비슷한 말을 하겠죠. 우리가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은 어떤 구조적인 것이다. 푸코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인식이 다 사회적으로 주된 정신,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스테메, 즉 거대한 구조에서 탄생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특정 시대마다 어떤 미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미디어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되게 드는 것이지. 그러면 이 시대의 미디어. 그 다음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념 미술이 주로 다뤄야 하는 이 미디어는 무엇인가? 일 때 이제 장 보들리아는 우선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 보들리아르라는 철학자는 지금은 이미지의 시대다. 이미지 폭력의 시대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현대를 이미지 폭력의 시대. 네. 그만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즘 다 이미지로 관계하잖아. 그죠. 내가 예를 들면은 한 개인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뭐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코카콜라와 펩시 중에 코카콜라를 사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광고에 대한 그런 거. 코카콜라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별점 같은 것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 별점이요. 네. 별점 같은 것도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죠. 요즘에 픽토그램도 되게 많아지는 시대. 그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요즘 되게 이미지의 영향력이 되게 센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실제로 헬렌 마틴도 이미지에 대한 되게 탐구가 많은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좀 고찰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적 이미지의 특징, 그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다음에 헬렌 마틴이 이것을 현대적인 이 특성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장 보들리아르의 한멸이란 개념을 좀 살펴볼 것 같아요. 네파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영어로 이제 인플로전이란 개념인데 네. 한멸이란 거는 한마디로 폭발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폭발이 영어로 익스플로전이잖아요. 네. 익스플로전은 이제 외부로 향하는 폭발. 근데 인플로전은 안에서 안으로 향하는 폭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장 보들리아르는 이 폭발이란 것을 되게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가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팽창, 진보, 뭐 식민화 이런 일련의 뭐랄까
그 힘의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그쵸? 힘의 방향성이죠. 네. 옛날에는 제국주의도 뻗어나가고 네.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은 한면이라는 것은 안으로 다시 회귀해서 폭발해서 약간 산산이 갈라졌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서 응축되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그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의 약간 그 코드. 모든 것들이 코드화 되잖아요. 요즘.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언어들이 다 이제 제각각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디는 프랑스어를 쓰고 어디는 독일어를 쓰고 우리는 한국말을 쓰고 네, 네. 일본어를 쓰는 것처럼. 근데 컴퓨터랑 코드 안에서는 우리는 사실 다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한마디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랐던 그러니까 다원성이 이론적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그런 걸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또 다양한데 그것들의 이제 코드는 하나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론론적이란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한병철 작가도 비슷한 얘기 하는 게 이제 제프 쿤스라든지 네. 이런 작가의 예시를 들면서 네. 이 시대의 약간 포르노의 예시를 들거든요. 포르노를 예시 들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획일화되었는지를 얘기해요. 포르노라든지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 같은 경우는 네. 비록 사람마다 다 피부가 다르고 다 어디 여드름이 있고 네, 네. 막 이렇지만 그것을 컴퓨터적인 걸로 환원해서 다 깔끔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평탄하게. 그죠. 그것이 장보드리아라고 말하는 함열이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죠. 울퉁불퉁한 그 서로 다른 무언가를 그냥 쭉 밀어버리는 거 하나로. 그러니까 컴퓨터 코드 그렇잖아.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컴퓨터 코드를 봤을 때 일본어라든지 한국어를 쓰는 사이트도 있고 뭐 영어를 쓰는 사이트도 있겠지만 코드라는 걸 맥락을 봤을 때 똑같은 거 사실은. 그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한면이란 것이 비록 다양해 보이지만 아 되게 이론론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몰개성은 아닌데 그쵸, 그 질감 뭐라고 해야 돼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냐 과정 자체가 하나의 그죠. 이론적인 그죠. 걸로 고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포르노적 이미지라는 건 사실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이 그 대상의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점, 그러니까 보기에 거슬림 없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켄드릭 라마라는 네. 유명한 래퍼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말을 해요. 켄드릭 라마가 포토샵을 한 그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그런 너의 살 말고 셀룰라이트가 껴있고 지방이 껴있고 여드름 있는 그걸 보여달라. 그런 가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 한면이나 이런 좀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 유의미한 핀트가 될 수 있죠. 현대가 그죠. 가진 특성에. 그죠. 그리고 그 우리가 보는 그 포르노 영화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육체적인 관계는 그 사이의 엄청난 과정, 뭐 사랑의 과정일 수도 있고, 뭐 심리적인 과정일 수도 있고, 분위기의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포르노 영화의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그 성에 대한 욕구의 분출. 그쵸. 뭐 그것도 되게 함열된 느낌이지 않을까요? 한 번에 쑥 지나가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죠. 확실히 어떤 것을 완전히 취약시켜서 가장 깔끔하게 그죠. 만든 형태. 깔끔하게 만드는 느낌. 네. 그래서 컴퓨터 코드가 아마 대표적인 예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디지털적인 얘기를 했을 때 또 사카이 씨도 네. 이제 빌렘 플루서라는 철학자가 쓴 비상성 예찬이라는 것도 가져오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엘렌 마틴을 조사를 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 네네. 거기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다뤘던 게 이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추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예로 든 게 이제 빌런도르프의 비너스 상이거든요. 네네. 인간이 처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했었던 게 이제 3D로 나온 오브젝트예요.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3D의 역사에서 이제는 벽화를 그리게 되는 2차원의 세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자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조금 더 거기서 차원이 축소화된 1차원이 이제 문자와 선의 세계가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의 이 점마저도 한 번 축소화돼서 0차원의 세상이 됐다고 하거든요. 픽셀은 가장 최소의 단위인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게 뭐랑 연관이 되냐면 아까 지금 뭐 함열을 얘기했을 때랑 어울리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컴퓨터로 보는 모든 디지털적인 이미지들은 다 뭐 그 디지털 이미지가 어떻게 스펙타클하든지 그 코드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면 다 점 단위로 구성된 그냥 가상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냥 점의 총체 총 집합체죠. 그죠. 하나의 사진.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 인터넷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보도 이것에 대한 이미지의 거리낌이 없다는 게 무슨 말 느낌이냐면 그 이미지의 울퉁불퉁함이 저희는 느끼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저희 사진을 찍으면은 비록 우리가 시각적인 환각 효과에 의해서 뭐 그 입체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거는 똑같이 평등한 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맞아요. 사진일 뿐이니까. 네. 그 영화를 영화관에 가면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에서 어떠한 충격적인 장면이나 뭔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거는 이것이 가상에 된 점이다라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평평한 네, 그리고 평평하고 네. 왜냐면 이게 영화관을 뚫고 뭔가 잔해가 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그쵸. 얼굴에 스쳐 지나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랑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기에 헬렌 마틴이 이제 콜라주 그리고 본인이 말을 한 인레이라는 게 있어요. 인레이. 네. 인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제가 인레이를 쳐봤었어요. 제가 네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치과 시술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합당성이 있는 게 그 인레이라는 시술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 일반적으로 충치 치료를 할 때 이제 어금니나 이런 데 이제 금니를 씌우잖아요. 네네. 혹은 은니. 근데 이제 이 인레이 방식은 그 충치의 썩은 부분을 도려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공적인 아말감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이제 채워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평탄화시키는 네, 평탄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그 디지털적인 이미지의 구현 방식이랑 어울리는 게 지금까지 이제 콜라주 작업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 콜라주 작업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물들을 배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물들은 충분히 이 들쑥날쑥함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것들은 작가의 의도가 개입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제시카 스톡홀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레이첼 해리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라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사물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 사물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작가의 이제 내러티브를 통해서 꿰어지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하나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관계망을 만들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간단한 말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약간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 통시성과 공시성. 네. 그러니까 내러티브란 것은 사실 통시성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러티브의 특징은 언어적이란 거예요. 그죠. 근데 언어의 특징이 뭐냐? 위상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어라는 것이 있고 동사라는 것이 있고 형용사라는 것이 있고 각각의 말에 중요한 방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위상을 토대로 우리가 문맥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그래서 콜라주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콜라주도 각각의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존중하면서 그것들 통해서 문장을 만드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주 잘 정리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줄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이 있다는 건 즉 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서사가 그러니까 존재하죠. 저희는 이제 그 콜라주 작업들이나 아상블라주 작업을 보면서 아, 이 뒤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실제로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가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조형적 미를 위해서 그런 식의 사물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미국의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식 사물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되게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구조일 수도 있고 뭔가 쌓는 느낌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레이어가 있고 그러니까 실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울퉁불퉁함이 존재하죠. 울퉁불퉁함 있죠. 그러니까 두께가 있는 느낌. 감각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두께가 그러니까 있는 실질적으로 느낌. 두께라는 게 존재하고 또 그다음에 의미적으로도 두께들이 존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반면에 헬렌 마틴의 작업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헬렌 마틴의 작업은 좀 인레이를 따온 느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따왔다는 게 결국엔 무슨 소리냐면 오브젝트들 간에 이렇게 놓여져 있지만 그 오브젝트들이 놓여진 것이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수수께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콜라주 작업을 기존의 콜라주 작업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아, 뭐 이런 것들의 이런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네. 뭐 이런 느낌. 아, 독수리가 중요해. 뭐 이런 게 있다면 헬렌 마틴 작업은 모든 게 공평하게 있어 거기. 평등해 얘네는 다. 그죠. 인레이처럼. 그죠. 그죠. 그러니까 걔네는 다 평평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걸 약간 연장선을 말하면 사카이 씨가 선이란 걸 얘기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네. 통시성은 말 그대로 선이거든요. 그죠. 하나 그러니까 시간의 방향이란 거죠. 그죠. 그건 말 그대로 하나의 선인데 이 픽셀이란 건 점이잖아요. 그죠. 점으로 표현되는 게 사실 공시성이거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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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공시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내러티브가 없는 거예요. 공시성은. 그죠. 예를 들면 애플이란 단어도 있으면 APPLE 이렇게 네. 놓지만 공시성은 APPLE가 그냥 똑같은 차원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거의 아무런 사실은 내러티브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죠.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무언가는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느낌이 네네 그렇죠.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건 없지만 그죠. 완전히 그것들의 완전한 공등한 평등한 그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그죠. 완전히 플랫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사실 그게 이 디지털의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헬렌 마틴의 작업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것이 콜라주 기존 콜라주 작업에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들쑥날쑥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되게 헬렌 마틴이 어떤 식으로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뭔가 어떤 감각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이 물체가 흘러가는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떠한 심성으로 이제 묶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 스펙타클하게 튀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서사가 좀 헷갈리는 면도 있고 그냥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거는 되게 뭐 예쁘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예쁜 이미지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맞아요. 세요. 이미지의 느낌이 맞아 떴어요. 네. 실제로 3D 작업인데 3D 이미지적인 느낌이 강하고 이미지스러운 특성들을 되게 활용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세게 들어요. 확실히.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헬렌 마틴이 실제로는 뭐 콜라주 작업처럼 얼핏 보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레디메이드 사물을 갖다 쓴 건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몇 가지 작은 것들을 빼고는 대부분이 그 어떠한 실제 사물을 약간 본다거나 무언가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래 보이는 것 같은 형태를 어떤 재료 전문가들이랑 같이 이제 콜라주 작업을 해서 이제
작업 제작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이 아까 말한 한면의 방식이랑 이제 디지털의 방식이랑 되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유가 그거예요. 레디메이드란 거는 레디메이드가 되게 주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한마디로. 네. 그러면은 레디메이드를 통해서 자신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녀가 레디메이드를 쓰지 않는 이유는 한면이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그 자신이 쓰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우선 자신의 언어로 코드화 시킨 거구나. 변환 과정을 그렇죠. 시켜요. 예를 들면 제가 사카린 씨의 뭐 얼굴을 그러니까 실제로 사카린 씨를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죠? 뭐 사카린 씨가 때려서 멍들거나 막 부어오르게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제가 사카린 씨의 코드화된 정보인 사진 같은 것들을 받으면 저는 그걸 마음껏 변형할 수 있어. 그죠? 왜냐면 그 안에서는 내가 코드를 이용해서 변형할 수 있거든. 그죠? 근데 그것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헬렌 마틴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붙이라고 예를 들면. 근데 붙이라는 것을 그냥 3으로 가려줄 때 난 이걸 변환시킬 수 없어. 내가 붙을 자르든 어떻게 하든 이것은 붙일 뿐이야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본뜬 다른 재료로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코드 다른 언어의 체계에 종속시키면은 난 그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헬렌 마틴은 인간 포토샵 느낌인 거죠. 그죠. 그렇죠, 인간 자신의 포토샵이죠. 오브젝트를 자기 프로그램에만 그러니까 시켜서 그녀는 모든 오브젝트를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포토샵에 그죠. 쓰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맞아요. 거기서는 모든 변환이 가능하고. 그죠. 다만 이제 그 재료들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그죠. 건 이제 본인이 좀 연구를 많이 한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그죠. 작업이 하나의 코드화된 일정 체계에서 평탄화된 그죠. 그 작업이기 때문에 인레이화된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그죠. 콜라주와는 전혀 다른 감성. 헬렌 마틴이 그런 인레이 얘기와 함께 좀 예를 든 하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인레이화 시켰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거스름이 없어야 돼 눈에. 거슬림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이야기를 들더라고요. 네. 우리의 손톱과 이 손이 마주하는 이 지점 있잖아요. 큐티클 기능. 큐티클 기능이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생채기. 네네. 그리고 뭐 우리가 손을 다쳤을 때 살짝 베 있는 상처 그렇죠. 아니면 각자 손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주름.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들이 다 자세히 보면은 울퉁불퉁한 건데 손이라는 그 심상, 그러니까 손이라는 그 개념에 묶여서 물 흐르듯 그냥 쑥 지나가거든요. 아 그치. 사실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네. 네. 왜냐면 그냥 손인 거예요. 왜냐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 감각을 이용한 거죠. 그냥 손이라는 이 공간감적인 뭔가 개념을 그냥 쑥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죠. 거대한 언어 안에서 네. 이것들은 의미를 잃게 되는 그죠, 그죠. 그런 느낌이 이미지화 되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인레이 방식인데 저는 이제 헬렌 마틴이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레이화 시켰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그죠. 이런 점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어쨌든 디지털적인 사고를 자신의 작업에 끌고 와서 이걸 어떻게 펼쳐내는지 이게 확실히 그녀의 강점이죠. 맞아요. 이게 진짜 강점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디지털이나 네. 이미지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좀 디지털이라든지 비슷한 맥락에서 헬렌 마틴의 작업과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걸 제가 뽑아왔거든요, 이렇게. 네. 그중 하나가 이제 파타피직스란 거예요. 파타피스 뭐죠? 그러니까 파타피직스란 거는 굳이 말을 하자면은 약간 뭐랄까 논리 기반의 좀 문학적 상상력.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논리 기반의 문학적 상상력. 이게 알프레드 자리라는 프랑스의 극작가가 네.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메타피직스라고 하잖아요. 네. 형이상학. 근데 형이상학이란 것은 한마디로 감각 세계 너머의 초월적 세계를 탐구한다. 그것은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화학 등 감각의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들 위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사랑에 대한 것, 철학이란 게 말 그대로 거의 형이상학이잖아요. 뭐 사랑, 진리, 그죠? 뭐 도덕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것을 뭐 만지거나 느낄 그죠? 수는 없지만 네. 그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네. 그러니까 파타피직스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 논리성에서 해방되는 학문이 파타피직스는 한마디로 약간 일상과 몽상의 결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 가상과 실체를 화해시키는 학문을 약간 파타피직스라고 해요. 그리고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가상과 실체를 화해시킨다. 네, 그래서 메타피직스가 약간 과학적 증명 의무에서 자유롭다면 네. 파타피직스는 형이상학을 구속하는 논리학을 초월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뭘 내가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야. 거기서 네. 그냥 상상력만 있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해답이 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초현실주의라도 많이 맞닿아 있고 그쵸. 실제로 마을셀 지장도 이제 파타피직스 이 클럽이라고 할까요? 네. 거기 속해 있었던 적이 있었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파타피스 얘기하니까 딱 생각나는 작가 한 명 있네요. 네. 마그리트. 근데 마그리트 완전 파타피스인데 실제로 마그리트를 파타피스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작가로 네. 뽑긴 해요. 왜냐면은 뭔가 논리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걸 이해가 되는데 그죠. 심장이 이해를 못해. 뭔지 알죠? 그래서 약간 이제 파타피직스의 예시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 아시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면 저는 완벽히 알고 있죠. 어떻게 하죠? 코끼리를 냉장고 문을 연다. 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아 그것도 약간 진짜요? 그것도 이제 약간 파타피직스적인 거죠. 그 열락한 냉장고 만들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코끼리를 로우 패스 필터에서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고기리가 나온다.
고기리의 서큘러 라이트 시프트 연산을 한다. 그럼 리고기가 된다. 리고기를 증폭비 5인 non invert op amp의 회로 통과시킨다. 그러면 오리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숫자 5 리고기가 된다. 이제 그 오리고기를 냉장고에 넣는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냥 사이비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좀 논리적인 것 같은 개소리. 이거를 딱 그 사이비 정리에 쓸 수 있는 진짜 그거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한 논리적인 것들을 말 그대로 진짜 그럴싸한 거죠. 화학적이기도 하고 약간.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시사하는 게 헬렌 마틴이 실제로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예술가의 삶에 있어 변태적이면서 착취적인 럭셔리한 특성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외설적이거나 조악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가가 되는 것의 좋은 점은 예술의 역사 혹은 이 불안정한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생동감 있는 세계를 경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것이다. 예술가는 판타지를 검열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잠정적으로나마 세계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보면 되게 파타피지스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되게 떠받친 이유 중 하나 그거잖아. 되게 뭔가 상상적인 몽상가의 느낌이죠. 몽상가의 느낌. 근데 해내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몽상의 진짜. 딱 그게 파타피지인데.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가 경화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1차원적인 줄깨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네, 나의 생각, 네. 내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이 상상력을 어떻게든 이제 깔끔하게 선을 꿰서 그러니까 메타피지스적인 거죠. 그죠. 네가 내가 감각적인 것은 자유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죠. 근데 이거를 딱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헬렌 마틴의 작업은 이런 파타피지스적인 상상력에서 기발한 게 많거든요. 사실 아무런 말도 되지 않는 그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죠. 근데 그것들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고. 그죠. 예를 들면 예시 하나로 뭐 낮은 바닥에 있는 무언가 길고 빨간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사람 프랑크푸르터라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크푸르터의 털이 많은 다리와 같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예시가 파타피지스거든요. 그래서 또 파타피지스 개소리 같은 개소리죠. 말 그대로 개소리야. 근데 파타피지스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메타포가 있잖아요. 메타포. 네. 메타포가 이제 은유 뭐 이런 건데. 그죠. 파타포도 그래서 존재합니다. 파타포. 그래서 파타피지스에서 기초한 비유법인데 뭐 현실과의 경계가 사라진다고요. 거기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어떤 문장이 있다면 뭐 철수와 영희는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메타포로 풀자면은 뭐 철수와 영희는 체스보드 위에 두 개의 말처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여기의 특징은 현실과 경계가 아직 존재한다는 거예요. 체스판 같다는 거지만 철원. 아직 현실이라는 거잖아. 논리적이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지. 근데 파타포는 철수는 영희에게 다가가 금요일 밤 약속을 잡았다. 체크메이트. 민수는 지영이에게 진 것에 화가 나 장미로 수놓아진 침대 덮개 위에 체스판을 엎어버리고 발을 구르며 밑에 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니까 완전히 현실이 체스판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느낌은요. 이 문장을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그 네. 예전에 한창 초현실주의 영화에 관련했을 때 뭐 이제 안달루시아의 개라든지 네. 뭐 또 무슨 영화인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영화들이 딱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보면서 이제 기억나는 장면이 거울을 쓴 여자가 네. 어떤 이렇게 빙글빙글 계단 하나를 올라가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그 아 거울 쓴 여자가 쫓아와요. 네네. 그러다 그 장면이 이상한 수도원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렇게 다시 거울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바뀌었다가 여자가 그 거울에 이제 막 찌그러진 방처럼 중력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걷거든요. 아마 파타피지션 그런 것들이 좀 아마 그 영화 감독이 스스로 파타피지션이라고 관조할 거예요. 그럼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실제로 달리도 출연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쵸. 달리가 이제 관에 누워서 가만히 있고 그걸 이제 누가 끌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다 갑자기 개미가 나와서 손가락 사이를 걸어 막 그런 식의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파타피지스 특징인데 헬렌 마틴이 좀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죠. 그냥 문학적 기반의 상상력이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헬렌 마틴의 이제 콜라주 작업들, 아니 콜라주 작업을 하면 안 되죠. 헬렌 마틴의 작업들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어 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 내러티브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쩌면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떠다니는 것들이니까. 맞아.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동시에 그걸 엮어낼 수 있는 힘이 그거죠. 이거랑과 이거에서 어떻게 이겨냈을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쵸. 근데 파타피지스적인 관점에서 그쵸. 보면 말이 된다. 그죠. 그리고 저는 이게 파타피지스의 약간 연장선으로 양자 중첩이라는 좀 개념을 가져오고 싶은데 갑자기 청취자분들 뭔 갑자기 양 개소리야 갑자기 뭐냐고 네. 과학 시간. 갑자기 과학 시간을. 네.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은 근본적인 양자 현상으로 둘 이상의 양자 상태가 확률적으로 공존한 상태를 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파타피지스적인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태가 확률로 존재하는 게 좀 허무맹랑하잖아요. 물론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지금은 말이 된다. 물리학적으로 말이 된다는 말이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 이거 이제 너무 유명하죠. 예, 유튜브에 치면 이제 자세한 내용 많이 나올 텐데 간단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살아 있음과 죽어 있음의 중첩 상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사고 자체가 네.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타피직스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어떤 사안을 되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부여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사칸 씨가 여기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못할 짓도 많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매너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상황에 제한되는 게 맞았지만 제가 그냥 사칸 씨를 아 사칸 씨 여기 확률로 존재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저가 사칸 씨 인식하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 헬렌 마틴이 약간 사고적인 변환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사고적인 전환을 이렇게 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양자 축적 상태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녀도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재료 물질이 가동되고 풀려버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enabled and then undone 이라고 말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래픽적인 관계들은 조각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 시각적으로 분명한 수수께끼의 많은 부분은 당신 앞에 있다. 그죠. 한마디로 되게 확률적으로 공존하는 어떤 그 상태에 그죠.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죠. 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죠. 이게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디지털 이미지와 다른 게 네. 디지털 이미지는 어떤 대상을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헬렌 마틴 그 구조망을 다운 상태에서 디지털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줄 이미지를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네. 이게 본능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되게 확률적인 것 수도 있고. 그리고 꼴라주란 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꼴라주의 위상이 없다 쳐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위상에 대해서 네. 얘기했잖아요. 서순 이런 그러니까 서순 순서처럼 네. 그런 게 없다 치면은 과연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해석해야 할까라는 거죠. 그렇죠. 사물들이 중첩 그죠. 상태에 있을 때 그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나는 저는 그걸 확률로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관객은 그걸 봤을 때 아 나는 뭐 컵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 또 완전히 다르게 그것을 해석할 것이고 저는 그것이 되게 중첩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률적인 상태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확률적인 게 결국에는 관람객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도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서순이 없다고 하면은 꼴라주 작업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알파벳을 해체해 놓은 거잖아요. 해체해 놓은 거죠. 그 애플에서 APPLE를 자기가 그걸로 다른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는지 네, 네, 네. 다른 거죠. 그게 이제 확률일 수도 있고. 재밌는 게 그래서 양자 중첩 상태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데 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순간은 관측이 된 다음이거든요. 아 이미 정해진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네. 관측이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 예를 들면은 네. 슈레딩거 고양이가 죽었는지 모르고 50%의 확률로 살아있고 그죠. 50%의 확률로 죽었는데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은 그죠. 상자에 의해서 관측하는 그죠.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이제 관객이 작품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낱말로 치자면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럼 헬렌 마틴이 지향하는 그러니까 헬렌 마틴의 작업이 수수께끼 같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배치됐기 그죠. 때문이 아닐까. 근데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헬렌 마틴이 작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본 일상에서의 사물 배치랑 또 다른 점 그죠? 다르죠.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건 이제 점점 그런 건 이제 파타피직스이기 때문에 그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란 건 간단하지 요즘에 뭐 유튜브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고 있다. 네. 뭐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동영상이 많이 올라간다. 근데 알고리즘이란 용어는 사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로 네. 넓은 범위에서 사용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자면 알고리즘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들의 유한 집합이다. 그 다음 이제 알고리즘이랑 연관되는 걸로 저는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을 약간 가지고 싶은데 워크플로우란 것은 이제 작업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영화 포스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어떠한 워크플로우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일의 효용성을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루틴이죠. 루틴. 그렇죠. 회사에서 사진을 받아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을 받고 그것을 내가 포토샵을 어떻게 요리조리 하고 그것을 내가 다시 뭐 어도비의 어떤 뭐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와서 어떤 효과를 넣고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서 유통한다. 이런 식의 워크플로우가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더 좋은 작업 방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알고리즘이라든지 워크플로우는 한마디로 고정된 어떤 이론적 일원론적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컴퓨터의 프로세스처럼 저는 근데 헬렌 마틴의 작업이 되게 이런 알고리즘과 워크플로우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헬렌 마틴의 작업적인 측면이 되게 우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죠. 저는 오히려 철저하게 계획적인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갑자기 자신 이렇게 있다가 유레카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읽은 책이라든지 그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죠. 아니면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자신이 조합해야 되는지 알고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특정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그것을 변환시키는 과정이 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조사를 해보셨을 때 이제 헬렌 마틴이 자신의 작업실 보여주는 영상 같은 거 보셨나요? 굉장히 봤어요, 나름 섹션별로 나눠져 있고 맞아요. 드로잉도 되게 많고 체계적이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소설이나 이런 데서 영감 받아서 따온 문장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작가들의 인터뷰나 작가들이 네. 하는 말을 보면은 가끔 그런 작가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걸 다룬 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 작가들이 꽤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헬렌 마틴은 그것을 정확한 단어로 정확히 집어내는 좀 성격이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적인 어구나 형사도 진짜 어려운 단어 너무 많고 어려운 단어 너무 많고 맞아. 그래서 진짜 작업을 생성해내는 측면이 창의적이고 좀 예상치 못한 그 파타피직스적인 측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철저히 계획을 네, 제가 해석하는 헬렌 마틴은 전반적인 제작 과정은 되게 이런적 프로세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컴퓨터와 같이 맞아. 근데 그렇죠. 컴퓨터도 다 0과 1의 조합일 뿐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림도 픽셀의 조합일 뿐이고 그죠. 이 컴퓨터의 이런적 프로세스의 장점이랄까요? 장점은 그거예요. 무한한 거의 무한한 수의 맞아, 맞아. 경우의 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지.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지 수 같은 거예요. 저도 있고.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것 같고. 전원을 끄는 거는 이제 헬렌한테 죽는 거밖에 없는 거죠. 죽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태까지 했던 말들을 한 단어를 좀 축약시켜 보자면 그녀는 인간과 컴퓨터의 중간이다. 네. 그렇죠. 가장 따뜻한 인간일 수도 있고 네. 아, 가장 차가운 인간일 수도 네. 있고 가장 따뜻한 컴퓨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디지털에서 이미지가 구현되는 방식을 온전히 자기 작업의 프로세스 끌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콜라주 작업이랑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르다. 프로세스나 그 뒷 비하인드 스토리는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콜라주 작가들이 아까 미디어 얘기했을 때 그들의 미디어는 말 그대로 좀 개념이라기보다는 선적이죠, 그죠? 선적이고 선형적이고 선형적이고 이미지라기보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맞아요, 맞아요. 내러티브. 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작품이 가진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들이 세계와 관계하길 원한다. 맞아요. 이거지. 이미지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그렇죠. 그게 더 센데 이제 헬렌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 자체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 디지털 시대의 사람이고 헬렌 마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한 지점이 그거예요. 헬렌 마틴 스스로가 자기가 되게 디지털 그런 걸 잘 못 다룬다고 하잖아요. 컴퓨터나 네, 이런 네, 거. 맞아요. 근데 저는 디지털 작가다. 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작가다.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작가를 보통 이제 분류화시킬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뭐 포토샵을 가지고 그리냐 3D를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 아니죠. 디지털 작가와 아날로그 작가를 나눈 거는 사고방식이라고 맞아, 생각해요. 맞아. 이 그녀의 사고방식이 이 디지털적인 사고방식과 맞닿았냐 아니냐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인간 컴퓨터다 말한 것처럼 실제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21세기 인류는 모두 다 코딩을 배워야 된다. 그 언어에 대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언어를 방식.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걸 배워야 그쵸.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 그녀의 미디어는 이미지고 디지털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잠시 쉬고 네. 네. 그 다음에서 이제 헬렌 마틴이 본격적으로 좀 언어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저희가 말한 걸 가지고 네. 또 이제 헬렌 마틴의 작업을 좀 더 살펴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나 이제 문학, 글쓰기 여러 가지 네. 측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